예, 여러분들 8월 18일 금요일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예, 와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오늘은 제가 그 특별한 날이죠. 오늘 고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 8주기 기념식이 있었던 날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작년과 아마 사뭇 달랐을 고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 8주기 이모저모를 여러분들 그리고 가장 그 김대중 대통령의 삼남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민주정부가 이명박근혜 정부 때 서거하시고 민주정부가 수립되고 첫 김대중 대통령의 이런 추도식이 열렸는데 오늘 느낌이 어땠는지 인터뷰 준비했고요. 두 번째 얼마 전에 광복절 72주년 광복절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독립운동 유공자들 가족들에게 어떻게 보면 3대를 국가에서 예우하겠다라고 할 때, 이종걸 의원이 사실 많은 친노 친문 진영의 어떤 많은 비판도 받았죠. 예, 당대표 시절 그리고 원내대표 동시에 같이 할때 당무 거부 사태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친노 친문 지지자들에게는 이종걸 의원은 비주류로서 문재인 대통령을 사실상 그 저격했던 분이죠. 근데 이종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에서도 사실 문재인 대통령 유세단 어떤 전국을 같이 다니면서 사실 유세도 같이 했었어요. 이종걸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고맙다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 이종걸 의원이 바뀌었는지 아니면 아직도 비주류로 남아 있는지 예, 그리고 느낌이 어땠는지 뭐 감동을 받았다고 했는데 이번 8.15 경축사에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를 듣고 어떻게 느낌이 어땠는지 좀 인터뷰를 해보고 이것저것 정치적인 것도 좀 여쭤볼게요. 그다음에 세 번째 안철수 서울시장 출마설은 목포 천재 천정배의 작품이다라는 어떤 그 출마 기획설 뭐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줄 거고 오늘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여러분들이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오늘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오랜만에 하는 거죠. 오늘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상당히 심도 있는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를 여러분들께 준비했으니까 오늘 금요일 밤 저와 함께 오늘 방송 좀 같이 참여해 주십시오. 네, 오늘 먼저 단신 시작해 갔고요. 예, 이따가 시간 되면 여러분들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고 김대중 대통령의 여러분들 서거 8주기 추도식이 예, 열렸습니다. 예, 많은 여야 인사들이 대거 참석을 했는데요. 오늘 동작구 국립현충원에서 현충원 현충관에서 열린 추도식에는 예, 이희호 여사와 김홍업 전 의원,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국민통합위원장 등 유족들을 비롯해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김정숙 여사, 정세균 국회의장,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 이해운 바른정당 대표, 이정미 정의당 등 여야 당대표, 5당의 당대표도 모두 모였고요. 예, 안철수, 천정배, 정동영, 이현주 후보 등 국민의당 당권 주자들도 참여했습니다. 예, 오늘 제가 방송 제목을 적은 것은 고 김대중 대통령의 서거 8주기 국민의당은 이런 오늘 제목으로 했는데 예,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장남 노건호 씨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그리고 권노갑 국민의당 상임공은 예, 한광옥 전 비서실장 등 동교동계도 대거 참석했습니다. 저는 딴 사람은 몰라도 이 한광옥, 한화갑, 김경재 어떻게 보면 이 김대중 대통령을 정말 이 하늘에서도 예, 벌떡 일어나게 만들었던 이 변절자들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예, 적어도 김대중 대통령에게 정말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라면 정말 이 자리에는 갈수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갈수 있는 자리가 아니었다라 양심이 있다 그러면 이 자리에 그 가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부 측에서는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청와대에서는 임종석 비서실장, 장하성 정책실장, 전병헌 정무수석, 윤영창 국민소통위원장 등이 예, 참석을 했고요. 정세균 의장이 추도사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국민들은 새로운 대한민국과 희망을 꿈꾸고 있다. 모두 당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들이라라고 하면서 오늘 어떻게 이런 그
행사가 진행되는데 우리 매니저님들 왜 이렇게 매니저님들이 채팅창을 정신없게 만들어? 응?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추도사에서 여러분들 이런 말을 했어요. 먹구름 몰려와도 DJ의 길을 따르겠다. 한 번도 문제 주인은 우리라는 DJ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 예,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번에 한반도에선 누구도 대한민국의 허락 없이 동의 없이는 전쟁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 한반도의 어떤 문제는 김대중 대통령의 어떤 정신, 남북이 주도적으로 어떤 그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얘기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예, 이따가 그거는 조금 특별히 제가 오늘 준비했어요. 예, 그 좀 이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문재인 대통령 어제 그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오늘 그 여러 가지 청와대에서 동영상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니라는 별명을 참 좋아한다고 합니다. 예, 이니 별명 예, 친근하게 느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쓰기도 좋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여러분들 편하게 이니 불러도 될 것 같아요. 예, 소통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리지 않고 예, 우리 전방위적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한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오늘 국회에서 여러분들 합참 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예, 오늘 정경두 합참 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예, 오늘 바로 인사청문회 보고서가 여러분들 채택이 됐어요. 임명되면 여러분들 23년 만에 공군 출신의 합참 의장이 탄생한다고 합니다. 예. 23년 만에 공군 출신의 합참 의장. 예, 그래서 오늘 인사청문 보고서가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신속하게 예, 채택이 됐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고 싶고요. 예, 오늘 홍준표가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다녀요, 여러분들. 예, 홍준표 박근혜 출당 시시하던 문제 공론화 하자는 것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안으로는 그 유석춘이라는 혁신위원장을 영입을 해갖고 더욱더 구구로 치닫고 있으면서 사실상 유석춘 혁신위원장이 1차 혁신안을 발표를 보자 하니 정말로 당대표에게 내년 지방선거의 공천권을 모두 몰아주는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가 당권 확보, 자기가 공천권을 확보한다면은 이제 친박을 쳐내기 위한 어떤 친박과의 결별을 하기 위해서 친박의 대표로 보이는 박근혜의 어떤 출당 문제를 꺼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홍준표가 여러분들 요즘 어떻게 보면 홍준표가 좀 바뀌려고 노력은 하나 봐요. 자기도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야당 정치인들 과거 어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치인들이 하던 어떤 토크쇼 어떤 뭐 지방순회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오늘 홍준표가 강남역에서 여러분들 오늘 제가 사실 여기를 갈라다가 말았거든요. 홍준표가 강남 한복판에서 토크 콘서트를 오늘 갖고 가셨어요. 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청년층 어떻게 보면 자유한국당은 청년층에서 거의 지지를 못 받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청년층 공략 차원에서 지난 16일, 17일, 8월 16일, 17일은 대구와 울산 지역, 여기서 이제 청년들을 만나갖고 현안이나 어떤 따가운 어떤 저 쓴소리를 뭐 듣는다고 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홍준표가 전국 순회 콘서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오늘은, 미스터 준표의 청춘 그리기라는 제목이었대요. 미스터 준표의 청춘 그리기라는 제목으로 오후 6시 30분 서울 강남역 M스테이지에서 토크 콘서트를 갖고 서울 공략에 나섰다고 하는데 이 소식은 오늘 현장에 나가있던 기자들에게 정보가 들어오면 예, 제가 월요일이나 분위기가 어땠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왜 이렇게 어떤 젊은이들과 있던 연대나 이런 교감을 준비하나 여러분들 알다시피 자유한국당은 특히 2040, 20대에서 40대까지의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행보로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 청년들의 쓴소리를 귀담아 당의 혁신과
어떤 당의 운영에 반영할 건지는 미지수라고 여러분들 합니다. 홍준표 강남역 찾는 진짜 속사정 사회자 알고 보니 개그맨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지금 강남역에 많은 그 누리꾼들이 그럼 몇 명이나 올 것이냐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관심이 조금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보니까 지금 과연 누가 잠깐 사회를 누가 봤지? 사회는 김학도가 봤대요. 예, 울산 및 서울 지역 토큰 콘서트 사회는 김학도. 이게 왜 김학도랑 지금 홍준표랑 인연이 있나 했더니 2011년 한 개그 프로그램 출연 당시 게스트로 나온 홍준표 대표가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마음에 큰 위로가 됐던 인연이 있다며 사회자 제안의 수락을 밝혔어요. 김학도도 내가 볼 때는 참 앞으로 그 개그맨 생활하기 힘들겠네. 예. 문술님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예, 근데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어떤 홍준표의 여러분들 그 이런 뭐 토크 콘서트의 어떤 네티즌들의 댓글이 더 웃겨요. 네티즌들의 댓글이 얼마나 웃기냐면 일배충들 저기 가서 정모하면 되겠네. 무슨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는지 떼지어서 구경이나 해볼까. 청년들에게 돼지 발전제 이야기 해주려고. 의식 있는 청년들은 갈까요?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은 하겠죠. 등 비판적인 의견을 많이 달았습니다. 예. 예, 오늘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가, 안철수 서울시장 후보 차출론에 대해서 설사 당대표가 되더라도 지방선거를 승리를 위해서는, 당원이 바라고 국민이 바란다면,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손학규나 안철수는 당내 인적 자원이다. 누구든지 서울시장 후보로 차출할 수 있다. 여러분들, 했다고 합니다. 예, 오늘 추미애 대표가 오늘 김대중 대통령 서거 8주기 추도식에 참여했는데, 추미애 대표가 햇볕 정책 추진 때는 북핵 진도 빠르지 않았다. 박지원, 문 대통령의 햇볕 정책 계승 선언은 큰 의미가 있다. 요즘 제가 며칠 전부터 얘기한 거 있죠. 요즘 박지원이가 점점 문 땡큐로 지금 변해가고 있다고 그래갖고 연일 박지원의 발언이 심상치가 않아요. 요즘 박지원이가 완전 문 땡큐로 돌아서지 않았나. 지금 그러면 그의 꿍꿍이가 뭔가 내년 전남도지사를 노리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제 생각엔. 박지원이가 이제 나이도 있고 그래서 나머지는 고향 전남에서 전남도지사라는 게 꿈이 아닌가라는 그래서 점점 호남에서 지금 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2%래요 2% 호남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22% 그러니까 98%가 문재인 대통령 잘하고 있대. 지금 100% 박스권에 끼어 있어갖고, 예. 부정평가 2%. 그래서 여러분들 2%가 부족합니다. 그 다음에 박지원 지방선거 때 바른정당과 연대 가능하다. 제가 요즘 계속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여러분들 그 연대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많이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좀 연대 내년 왜 그러냐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선거 패배하면 두 정당 자체가 존립 위기에 있기 때문에 선거라는 거는 이기고 봐야 되거든요. 진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선거는 이기고 봐야 돼. 그래서 얘네들도 별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싶고 그 다음에 추미애 대표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저는 얼마 전에 여러분들 제가 그 얘기했던 거 조금 기억나요?
저는 지금 최재성 의원이 전면에 등판하는 걸 반대한다고 얘기했던 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최재성 의원이 지금 정당 발전 뭐 위원장에 지금 정당 발전 특별위원회의 어떤 위원장을 맡으면서 여러분들 제가 그 혹시 기억나요? 제가 최재성 의원 이왕 참은 거 지금 등판할 때 아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니라더라도 이거 잘못하다가 민주당 또 당파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 지금 추미애 대표가 정당 발전 특별위원회 출범을 놓고 당내 의원들의 지금 반발을 할거 뻔하다 그랬잖아, 내가 뻔하다 그랬잖아.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여러분들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8월 정기국회 일정과 예산안 적폐청산 특별위원회 그리고 정당 발전 특별위원회 출범을 놓고 논의를 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오늘 의총은 여러분들 그 비공개로 지금 진행됐는데 특히 딴 거는 다 문제 제기가 없었는데 이 정당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과 시점을 놓고 내년 지방선거 공청 룰 변경에 대한 우려를 하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지금 서서히 나오고 있고 특히 다선의 중진 의원들이 현재의 당원 당규를 언급하며 최재성 위원장 등 정발의 구성에 대해 반대했고 한 중진 의원은 대통령도 탄핵되는 마당에 당원 당규를 지켜야 되는 것 아니냐며 어떤 추대의 추미애 대표를 강력하게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추미애 대표가 일일이 반박을 하면서 치열한 공방으로 이어졌는데 저는 아직 최재성 위원장이 원래는 최재성 위원장이 이날 회의에 참석해서 정발의 구성 및 구성위원들에게 대해 보고하기로 했으나 의원들의 반발이 커지자 불참을 했는데 아직 최재성 의원 뜻은 알겠는데 어떤 좀 조기 등판은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려면 당과 청와대가 하나가 돼야 되고 지금 민주당 안에서 계파 싸움이 일어나면 안 돼요. 예,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자칫하다가 민주당 안에서의 계파 싸움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어떻게 보면 최재성 의원이 좀 자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또뭐 좋은 점도 있겠지. 예, 여러분들 오늘 경향신문 18 나는 희한하다. 오늘 18일자 경향신문을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요. 응? 18일자 경향신문을 보면 제가 한 4, 5일 전에 했던 제가 한 4, 5일 전에 얘기했던 걸 오늘 얘기했어. 제가 여러분들 그 이인규 중수부장 얘기 했던 거 기억나요? 국정원이 이미 이인규 중수부장을 불러갖고 논두렁 시기에 대해서 물어봤다. 그치?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어요? 그 이후에 미국으로 갔잖아. 국정원이 먼저 이은규 중수부장을 시내 호텔에서 방문 조사를 했는데 자기는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얘기하면서 말을 누가 국정원 누가 알려줬나라고 얘기 며칠 전에 했는데 오늘 경향신문에서 오늘자로 이게 나오네. 1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최근 이전 중수부장을 만나 논두렁 시기의 보도 경위를 조사했다고. 이게 왜 오늘 나오지? 이게 왜 오늘 나오지? 나는 이걸 어떻게 알았지? 이은규 얘기할 때 나는 이거를 그때 우리 기자가 단톡방에 올라왔었는데? 왜 경향신문이 이거를 오늘 발표했지? 네. 네, 오늘의 단신은 여기까지 가고 이제 본격적으로 1번, 2번, 3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좀 정치 분석을 이제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좀 다음 주나 앞으로 우리가 정치를 바라볼 때 중요한 거 정치 분석을 좀몇개좀 해드. 여러분들이 아마 요거를 잘 들어야 돼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고공행진하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은 무슨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어떤 국민과의 소통? 어떤 낮은 자세? 적폐청산? 진정성? 이런 것들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볼라 그러면 어떻게 보이냐면, 물론 여러분들의 말 다 맞아요. 진정성, 뭐, 따뜻한 마음, 문제, 뭐, 다 얼굴 패권, 뭐, 다 맞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간과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 마음 다 맞아요. 말씀 다 맞는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에 있어서 지지율이 이렇게 고공행진을 한 거는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할 만한 저거 야당의 적이 없는 거야. 이해가 가요? 우리가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는 문재인이라는 대선, 큰 대선 후보가 있다 보니까 항상 문재인 위주로 똘똘 뭉쳐갖고 반대 진영이라는 게 존재를 했거든. 이거 굉장히 정치적으로 봐야 되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는 것도 있고, 여러분들 말씀대로, 뭐, 국민과의 소통, 진정성, 뭐, 별게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정치적으로 잘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보수라고 하는 작자들이 괴멸하다시피 되다 보니까 야당의 문재인을 대적할 만한 거물이 없어요. 이해가 가요? 한마디로 만약에 김무성이가 저렇게 바보같이 주저앉지 않고, 김무성이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붕괴하지 않고 1대1 구도로 선거를 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겼다라고 하면,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50% 60% 넘기기가 힘들었을 거야. 왜? 또 그들은 김무성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구심점이 없어졌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런 거는 알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우리가 지금 두려워해야 되는 게, 늘 제가 유승민은 크기 전에 싹을 잘라버려야 된다라고 늘 여러분들 강조했죠. 실질적으로 안철수 홍준표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대표 홍준표나 국민의당의 당권 도전을 하고 있는 안철수가 상대적으로 이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버금가는 상대적인 대권 후보로 지금 거물이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새로운 인물들이 누군가가 나와갖고 지금 야권에서 문재인 정부의 대항마로, 한마디로 차기 대권 후보가 아무도 없다는 거야.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이건 정치적으로 봐야 되는 거야. 이거는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 꼭 봐야 되는 거야.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문재인 대통령이 잘해서 지지율 맞아요. 정치 잘하니까, 그리고 국민과 소통을 잘하니까, 그리고 진정성이 있으니까 지지율 올라가는 건 맞지만,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우리가 저렇게, 이명박근혜 정부도 정권 정치를 못한 것도 있지만, 저렇게 수구 세력들과 맞서 싸울 수 있었던 바로 그 구심점이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정권 교체를 우리는, 아, 이 사람이면 우리가 뭉쳐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상 이명박근혜 정권 9년을 버텼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정치적으로 고공행진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는, 상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버금가는 초라한 안철수 홍준표 갖고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꺾을 수 없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결국은 언제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대항마, 한마디로 야권이 차기 대선 후보로 보여지는 인물들이 나타나냐, 그게 언제냐면 바로 박근혜 재판이 끝난 이후. 저는 그 시기를 언제라고 보냐면, 박근혜 재판이 끝난 이후에, 박근혜가 구속되든 박근혜가 어떤 처벌을 받은 이후에 새롭게 보수가 박근혜 지우기에 나서고, 어떤 자기네들도 중도 보수, 합리적인 보수라고 하면서 유승민이 나올지 누가 나올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박근혜가 저렇게 감옥 안에 있는 자체만으로도 보수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야. 지금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행진은 수구 세력을 대표하던 저 박근혜라는 사람이 감옥에 있는 자체만으로도 저들은 지금 나설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이해가 가요? 내가 하는 말이? 여러분들 제가 하는 말이 이해가 가요 지금? 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인 이유는, 정치적으로 보면
이런 부분이 되게 커요, 지금. 만약에 상대, 그, 야권에 새누리당이 붕괴가 안 됐고, 새누리당이 붕괴가 안 됐고, 만약에 김무성과 문재인 대통령이 1대1 구도로 하고 있다 그러면, 반대가 30% 40%에는 나왔을 거라는 거야.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의 상징적인 저 수구 세력을 대표했던 박근혜, 즉 박근혜는 박정희 신화까지 모조리 깜빵에 가지고 자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저들이 지금 일어날 수 있는 원동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의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의 이런 지지율 고공 행진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운영 그리고 철학, 국민과의 소통, 진정성 어떤 뭐 어떤 좋은 공약, 정책 그런 것도 다 포함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재인의 경쟁자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야 지금. 한마디로 야권에 문재인과 경쟁할 수 있을 만한 거물 정치인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지지율 고공행진을 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아닌가. 예,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분들과 다르게 되게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우리 시청자들,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되게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언제일 것 같아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볼 때는 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되게 무섭게 느껴질 때가 있었어. 언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실 때. 여러분들은 마냥 맞아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 때 원수에게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하는 모습을 보면서 백원우 의원이 난리칠 때, 백원우 의원이 난리칠 때,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고 이명박한테 사과를 할 때, 와, 문재인의 친구 노무현이 이명박의 정치적 타살에 의해서 죽었는데, 그 순간 이성을 잃지 않고, 어떻게 보면 원수 앞에 가갖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면서 와, 저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냉정함을 잃지 않고 단 한 번도 흐트러짐 없는 저 모습이 언젠가 문재인은 이명박을 잡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전 진짜 그때 언젠가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이 고개를 숙이지만 반드시 이명박이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잡힐 것이라는 저는 진짜 무서움을 느꼈었어요. 그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며칠 밤을 밤새면서 장례가 끝난 후에 그 슬픈 울음을 터뜨렸던 문재인 대통령이 그 원수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것을 보면서 와 정말 그런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정말 무서웠던 거야. 그때 많은 진보 지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욕했어요. 이명박이한테 고개 숙였다고. 그때 진보 진영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많은 비판을 했어요. 이명박이한테 고개 숙였다고.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면서 정말 상황을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고 일을 수습했는 걸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여러분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아소리 날만한 정치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지금 여러분들 안철수의 그 출마설, 안철수의 서울시장 출마설 여러분들, 이게 어디서 진원지가 어딘지 여러분들 아시죠? 안철수의 서울시장 출마설의 진원지가 어딘지 아시죠? 그게 어디에서 나왔다? 천정배가 TV 토론 중에 나왔어요. 그치? 천정배와의 TV 토론 중에서 안철수의 서울시장 출마설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정치권에서 흘러들어오는 소리가 뭐냐면 이게 천정배의 목포천재 천정배의 안철수 죽이기였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안철수가 목포천재 천정배가 안철수를
빼도 박도 못하게 한마디로 퇴로도 차단하면서 안철수의 정치 생명을 끝내버렸다는 거야. 끝내려는 시도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안철수가 서울시장에 나가서 당선 가능성이 없어. 누가 봐도 안철수는 서울시장에 도전해도 가능성이 없어. 근데 천정배가 서울시장이나 나가라 그러면서 출마설을 던졌어. 안철수는 공식적으로 정치판에서 이거는 내외 몰아버리려는 천정배의 진짜 목포천재 천정배의 정치적인 수다라고 지금 얘기들이 나오는 게 오랜 정치 경험을 갖고 있는 천정배는 국민의당의 안철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안철수를 결국은 정계에서 은퇴시키는 게 안철수라고 생각을 이런 그 서울시장 출마설이라고 생각한 게 어차피 나가봐야 그 당대표가 만약에 되더라도 서울시장에 나가봐야 떨어지면 사실상 안철수는 정계 은퇴 수순이고 설사 안 나갈 경우에는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하는 국민의당의 지방선거가 돼버린다는 거지. 안 나가자니 지금 이길 수 있는 국민의당에서도 자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17개 시도지사에서 국민의당이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야. 그럴 경우 안철수가 자기가 나가갖고 서울시장에 도전해갖고 만약에 된다 그러면 안철수는 서울시장이 되고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큰 길이 열리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지금 안철수가 서울시장에 도전해갖고 이길 확률은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천정배 후보가 공식적으로 출마설을 제기하기 전까지는 안철수 대표가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였고 정치부 기자들을 비롯해 다수의 언론들이 뽑아둔 후보군에도 안철수의 이름은 없었는데 국민의당의 서울시장 후보로 이제 유일하게 서울의 지역구를 둔 뭐 김성식 의원이 거론된 뿐이었는데 11일 정치권의 한 소식통이 안철수가 내년에 나설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런 천정배의 안철수 TV 토론에서 서울시장 출마설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안 전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설은 당내 반 안철수계의 공격이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서울시장 출마설을 흘려갖고 반 안철수계가 공격을 해서 안철수의 어떤 복잡한 상황을 감안해서 어느 쪽도 선택하기가 힘든 거야. 나간다고 했다가 떨어지면 좆되는 거고 안 나간다라고 하면서 지가 당대표면서 지금 전멸할 위기인데 아무데도 당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는다라는 한마디로 진퇴양난의 천정배가 안철수의 어떤 서울시장 출마설을 흘렸다라는 말이 굉장히 한마디로 안철수가 선택하기가 힘든 거야. 그래갖고 안철수가 지금 말을 아끼고 있잖아. 나간다 안 나간다 말도 안 하고 있잖아. 지금 어떻게 보면 나간다 그랬다가 서울시장 나가갖고 떨어지면 사실상 안철수는 끝이고 안 나간다 그랬다가 당대표가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뭐하고 있냐라고 하면 지금 안철수가 안 나가도 문제거든. 안 나가고 버티고 있다가 당대표를 갖고 있는데 17개 시도지사에서 전멸하게 될 경우에는 안철수는 당대표 물러나라는 소리가 바로 나오고 그래서 안철수가 어떻게 보면 천정배에 던진 덫에 안철수가 지금 걸려놓은 상황이다. 그쵸? 일리가 있죠. 안철수가 지금 나갔다가 떨어지면 진짜 정계 은퇴에 좆되는 거고 안 나간다고 당대표가 버티다가 17개 시도지사 다 날아가면 어차피 당대표 물러나야 되고 그래서 지금 천정배가 던진 덫에 안철수가 지금 진퇴양난의 어떤 길에 서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여러분들 오늘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좀 폭발적인 게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하인드 스토리 좀 할게요. 지금 청와대 소식을 여러분들 알려드릴게요. 청와대에서 하명 정치가 실종됐다라는 소리가 나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검찰 내부에서 현 정부에 대한 분위기가 굉장히 좋대요. 검찰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위기가 되게 좋대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역대 정권에서 정권 초기에 각 정권에서 직권과 동시에 검찰에 하명을 전달하며
검찰 장악에 나섰는데, 한마디로 문민정부에서조차 출범 직후, 김영삼 정부에서조차 출범 직후 특정인의 이름을 박아 명단을 배포했다는 얘기가 지금까지도 여의도에서 유명한데, 검찰 출신인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을 5년마다 반복되는 정치 쇼라고 평가절하한 이유이기도 했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현재까지 전혀 검찰에 하명이 전달되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선 검찰 분위기는 문재인 정부에게 굉장히 호의적이라고 여러분들 하라고 합니다. 호의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치권 지금 대북 선제 타격 시점은 8월 아닌 겨울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북한의 미국 괌 지역의 핵 공격 위협에 8월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지만 실제 미국이 선제 타격을 한다면 그 시점은 연말쯤이 될 거라는 예측이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선제 타격의 향후 기후 및 전반적인 예측 조건 등을 점검을 끝내고 한겨울 D-Day를 구상 중이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었다고 하는데, 한겨울 밤중에 선제 타격이 집중될 경우 북한 당국의 방어력은 추위와 전기가 동시에 끊겨 속수무책이라는 점에서 한겨울 북핵 타격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더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 여러 차례 한반도에서 제2의 전쟁을 반드시 막겠다며 미국의 선제 공격 가능성을 세기를 받고 있어 실제로 선제 공격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인사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제가 우리나라 주변 4대 강국들의 대사가 지금 여러분들 인선이 안 됐다고 저번에 한번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4강 대사 중 현재 확정된 곳은 주중대사뿐. 주중대사는 노영민 전 민주당 의원이 내정된 상태이고, 주 러시아 대사는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인 김홍균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유력하다고 전해주고 있고요. 당초엔 정치인 기용을 검토했지만 한반도 주변 상황이 엄중한 만큼 실무 경험이 많은 직업 외교관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아 김 본부장이 기용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북미 2과장 한미 안보협력관을 거쳐 NSC 사무처 사무차장과 외교부 차관보를 역임했으며, 2009년부터 2012년 초까지 한반도 교섭본부 산하 평화외교기획단장도 지내 북핵 문제 북미 관계에 대한 이해가 깊다는 평가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주 러시아 대사고요. 주일 대사는 한일 의원연맹 부회장을 지낸 김성곤 전 민주당 의원과 추기호 한일 미래포럼 대표 전 주영 대사가 막판 경합 중이며, 김대중 전 대통령 비서관 출신인 하태윤 주 오사카 총영사도 거론 중이라고 합니다. 인선이 가장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어디다? 주미대사. 주미대사로 이태식 전 주미대사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는 가운데 막판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는 현재 주미대사의 자격 요건을 미국 편향성을 벗어나 국익을 최우선시하는 외교 역량을 갖춘 인물로 규정한 뒤 적임자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 과거 정부에서 늘 주미대사함은 좀 미국의 편향적인 어떤 인사들이 대부분 돼갖고, 친미 성향의,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에서는 친미 성향의 주미대사를 고르지 않고 우리 국익을 위해서 어떤 뛸 수 있는 그런 외교 역량을 갖고 있는 인사를 고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 좀 재밌는 내용이에요. 민주당 바른정당 띄우기 나선 이유. 우원식 원내대표 등 민주당 수뇌부가 바른정당을 열린보수, 새로운 보수로 규정하며 한껏 띄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같은 민주당의 공개구에는 안철수 전 대표의 전대 출마로 국민의당이 내용에 휩싸인 데 따른 민주당의 복잡한 셈법과 무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서야대 전국에서 캐스팅보드 역할을 해온 국민의당이 그동안
그동안은 당의 근거지인 호남민심 등을 의식해서 결정적 고비마다 대체로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으나 친한 비한 호남 비호남의 대결 구도로 단일 대오를 유지하기 힘들어진 상황에 특히 안 전 대표가 당권을 잡을 경우 중도 보수론을 강화 예전보다 정체성 면에서 민주당과 차별화하면서 오히려 안철수가 당권을 잡을 경우 바른정당과의 연대를 강화할 것이라는 예측의 무게가 실리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정기국회라는 격전을 앞둔 민주당으로서는 우군이 절실한 상황인데 국민의당이 본격적으로 바른정당의 입법연대를 타진하기 전에 먼저 선수를 치며 공통분모를 키우려는 게 아니냐는 정치권 분석이 있습니다. 네, 자유한국당이 국민의당의 내용에 지금 국민의당이 굉장히 안철수 대 비안철수 뭐 호남 대 비호남 어떤 국민의당이 굉장히 그 지지율이 바닥을 치면서 굉장히 내용을 겪고 있죠. 자유한국당이 표정관리를 하고 있답니다. 굉장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국민의당 내용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고 합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의 당권 도전이 자유한국당을 위기에서 구해줄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안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가 전당대회 출마가 어떤 촉발한 국민의당 내용에 좀처럼 잠잠해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국민의당은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한 정서가 확산되는 분위기고 이러다 보니 전문가들은 안 전 대표가 당권을 잡을 경우 국민의당이 분당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고 이렇게 되면 국민의당은 미니 정당으로 축소되고 민주당은 거대 여당이 될 확률이 높은데 한국당 입장에서는 이런 흐름이 나쁠 것이 없다라는 관측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의 세력이 넓어질수록 또 다른 미니 정당인 바른정당은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의당의 분당은 민주당의 확대로 연결되고 민주당이 커지는 만큼 자유한국당이 바른정당을 흡수 통합할 명분도 강화된다는 계산에서 자유한국당은 국민의당의 내홍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자유한국당의 당직자들이라는 것은 뭐 당 안에서 일하는 여러분들 별정직 공무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8월 말부터 자유한국당 사무처 구조조정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당 내부에서는 구조조정 대상이 150여 명에 이를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자칫하다가 구조조정 대상에 올라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당직자들은 휴가도 미룬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직자들 사이에선 당을 이렇게 만든 건 의원들인데 왜 우리에게 책임을 전가하냐면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대 총선 공천 논란과 분당 사태 등 당을 위기로 몰고 간 것은 의원들인데 그 화살을 자신들에게 돌린다는 것이며 더욱이 당을 뛰쳐나갔다가 돌아온 홍문표 사무총장이 구조조정을 주도하고 있는 데 대해서 불만이 크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구조조정을 친박 지우기와 당직자 군기잡기용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홍준표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일부 친박 의원들에게 내린 징계를 해제했던 만큼 다시 인적 청산 대상에 올릴 수 없어 당직자들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친박을 인적 청산 대상으로 생각했는데 결국 홍준표가 그 징계를 철회함으로써 오히려 의원들 징계를 해야 되는데 당직자들 징계로 결국 당직자들이 희생양을 삼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예, 자유한국당이 야당을 10년 만에 하면서 여러분들 서름을 톡톡히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16일부터 전국을 돌며 대국민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고 있는데 그 대국민 토크 콘서트의 제목은 민생 속으로 직접 들어가 국민의 가감없는 소리를 듣고 당 지지층 결집을 노린다는 계획인데 이를 위해 토크 콘서트 참석자를 사전에 조율하지 않고 시나리오 없이 진행하기로 했는데 시작부터 삐끗한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18일 서울 지역 토크 콘서트의 당초 홍대 인근과 신촌에서 시사평론가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를 사회자로 초청해 홍준표 대표와 대담하는 행사를 구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포구 측에서 난색을 표했고 김어준 총수 역시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이며 중구 명동으로 계획을 수정했다고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마포구가 사전 예약과 시민 불편 등의 이유를 대며 거절을 했지만 당내에서는 여권의 눈치를 보느라 야당이 된 한국당이 된 쉽사리
장소를 내주지 않는 것 아니냐며 불만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박근혜가 정권을 잡고 자기네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는 각 구청장들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새누리당이 무슨 행사를 한다 그러면 너나 할 것 없이 OK를 해줬는데 지금 정권을 바꾸고 나니까 어떤 마포구나 이런 어떤 지역에서 어떤 홍준표나 이런 자유한국당의 어떤 토크 콘서트에 대해서 대관 신청을 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내면서 대관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여태까지 갈등 관계에 있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모습이지만 어떻게 보면 한때 같은 정당이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로 갈라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후 사사건건 비드치면서 정치권에서 갈등을 이어오고 있었으나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과의 관련해서는 일치대에 마치 같은 정당인 양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직도 바른정당은 특별한 확보된 지지층이 없기 때문에 아직도 TK지역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친박과는 거리를 두지만 박 TK지역의 민심을 감안해서라도 박정희 대통령과에 관한 문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정치권의 분석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번에 여러분들 가장 쇼킹한 기사입니다. 이현주 당대표 출마 두고 여러분들 설왕설래가 있다고 합니다. 안철수계로 알려진 이현주 의원이 이거는 제가 좀 정치 분석을 잘못한 것 같아요. 시인할게요. 저는 이현주가 이거는 여러분들에게 반성합니다. 제가 정치 분석은 최근에 한 것 중에 가장 실수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저는 이현주가 당대표 물론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현주가 당대표 출마한 것은 안철수를 돕기 위함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가는 게 안철수를 돕기 위함이 아니라 딴 사주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한마디로 제가 처음에 이현주가 안철수계로 분리됐고 당대표 출마할 때 TV토론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서 이 3대1 토론은 굉장히 안철수에게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이현주가 쉴드를 쳐줄 것이다. 두 번째, 이현주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제가 좀 정치 분석을 잘못한 것 같아요. 혹시나 아직 결과는 나왔지 않았지만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안철수계로 알려진 이현주 의원이 당대표 출마에 나서자 안철수 주변에서조차 어리둥절하는 반응이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이현주 의원이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의중에 따라서 당대표에 도전했다는 소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난 여러분들 김 전 대표에게 2012년 통합민주당 시절에 광명을 해서 당선될 때 김한길이가 공천을 줬었거든. 김한길이가 그 당시에 김한길 의원이 김한길계로 이현주가 분리돼 있었고 당대표 결국 이런 의원주가 2012년에 의원으로 광명을 해서 당선돼 즉 이언주는 김한길계이고 이번에 당대표 경선에서 안철수에게 타격을 가하려는 김한길의 사주를 받고 출마했다는 소문이 지금 정치권에 나오고 있고요. 안철수가 유력은 한데 저거는 맞는 것 같아요. 자기의 체급을 올리기 위해서 이현주가 여태까지 어떤 막말 이런 정치인이었는데 자기의 체급을 위해서 자기는 당대표도 도전했던 그런 사람이다 자신의 체급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당권 도전을 완주할 것이라는 저는 중간에 사퇴 이게 안철수를 돕기 위해서 나왔다 그러면 사퇴하는 게 맞는데 김한길이가 안철수와 지금 앙금이 굉장히 깊잖아. 김한길이 안철수와 앙금이 깊다 보니까 이현주를 이용해서 타격을 줄 거라 그러면 완주할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재계 얘기 좀 해줄게요. 삼성그룹이 여러분들 이재용 그 재판이 25일인가요? 이재용 선고 이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지금 삼성 전체가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일 25일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가운데 삼성은 이 부회장에 대한 선고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원고나 피고 측 항소는 불가피하므로 이번 소송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대응 방안에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 입장에서는 최선의 시나리오는 물론 무죄 선고이지만 차선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집행유예를 통해
집행유예를 통해서 이재용 시, 에, 부회장이 나오는 그런 차선책을 생각하고 있는데,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 부담은 있지만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의 입장에서 최선의 시나리오는 여러분들 집행유예라고 지금 생각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반면에 유재성과 함께 이 부회장이 징역을 사는 최악의 사태가 현실화될 경우 현 체제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데 총 13명의 삼성전자의 각 부분의 사장들이 야전사령관 역할을 하고 이 밖에 5명의 사회이사가 포진해 있기 때문에 삼성의 리더십이 급격하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관측들이 있어서 총수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이 삼성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게 삼성의 걱정이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어떤 설, 그러니까 사실 어떤 설까지 도냐면 지금 특검이나 문재인 정부에나 검찰의 기조를 봐서는 이재용이가 사실 집행유예로 나오기는 힘들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여러분들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재용이가 만약에 유죄 선고를 받거나 그럴 경우에는 아예 부회장 자리를 내놓고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이부진이가 일시적으로 전면에 이부진이가 삼성의 어떤 전면의 총수 자리를 나설 수 있다라는 어떤 정치권의 관측을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좀 재밌는 거 여러분들에게 줄게요. 장충기 여러분들 얼마 전에 문자의 폭로의 배경을 두고 설왕설래가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장충기 문자 폭로가 어떻게 폭로됐는지 여러분들이 모르잖아. 문자가 폭로돼갖고 거기 안에 포함된 사람들만 여러분들이 졸라게 욕했지. 어떻게 문자가 폭로된 배경을 두고 여러분들 설왕설래가 있어요. 시사인, 한겨레, 미디어오늘 등에 터진 삼성 미래전략 기획실의 장충기 사장과 연관된 문자 메시지 폭로로 언론계가 발칵 뒤집힌 상황인데 이 배경과 관련해서 언론계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해석을 놓고 있는데 첫째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첫째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 구형과 맞물려 주요 언론들의 삼성 편들기 차단과 함께 언론 길들이기를 하겠다는 것이 핵심인데 여기에 특검 측에서 시사인을 비롯한 한겨레, 미디어오늘, JTBC 등 이른바 진보 언론 등에 흘려서 이번 재판을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가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삼성이나 어떤 박근혜 재판 이쪽에서 의심을 하고 있대요. 한마디로 특검에서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이거를 언론 진보 언론들에게 흘린 것은 계속 어떤 지금 여러 수구 언론들이 수구 보수 언론들이 삼성 이재용의 어떤 재판을 앞두고 계속 이재용 쉴드 치는 기사를 쏟아내니까 특검에서 어떤 저런 일방적인 조중동의 언론 공작에 맞서서 어떤 삼성 미래전략식 장충기 사장에게 왔던 문자를 날림으로써 사실상 언론에게 어떤 경고 언론에게 한마디로 이재용 부회장 재판 관련해서 언론들이 어떤 이번에 과도하게 어떤 언론 편향적으로 할 수 없게 하지 않았나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고 언론계 일각에서는 일본 장중기 문자 폭로의 핵심은 어떤 삼성이 이번 막강한 권력을 이용해서 종편과 어떤 지금 조중동을 이용해서 굉장히 이재용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는 일이 아닌가 여러분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어버버다. 그 다음 여러분들에게 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지금 효성 있지 효성 효성이 프로야구단의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효성그룹이 프로야구단 넥센 히어로즈 인수설이 현재 돌고 있고요. 현재 검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소문인데 넥센 야구단 대주주와 지속적인 협상이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효성이 여러분들 야, 너는 그냥 내 아이디나 좀 바꿔. 친일청산이 뭐야? 네 아이디나 좀 바꾸고 그딴 소리야. 한심해 죽겠어, 저런 아이디. 관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관가. 예, 공무원들 몸살이는 분위기다. 그게 여러분들 뭐냐면 정부에서 장차관 인사가 마무리되고 그 정발이 얘기 처음에 했어요. 정부 장차관 인사가 마무리되고 실국장 인사가 임박하면서 관가에서는 노심초사하는 공무원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청와대나 여당 눈밖에나 승진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지난 6월 말 열린 자유한국당의 경제정책 세미나에 담당 부처 관계자가 불참했다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간부급 공무원의 참석을 요청했으나 서로 가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결국 아무도 참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당 부처 관계자는 현 정부 정책을 비판할 게 뻔한데 우리도 살아야 하지 않느냐면서 한마디로 자유한국당에서 현 정부 관계자를 초청해갖고 어떤 세미나를 하는데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그랬대. 뻔히 가봤자 문재인 정부 까는데 아무도 공무원들이 안 가려고 그랬대, 여러분들. 예. 청와대나 여당이 주재하는 회의석상에는 국장급 이상은 침묵하고 실무자인 과장에게 발언을 떠넘기는 사례도 빈번하다고 합니다. 과장급은 윗선에 찍히면 다음 정권에서 오히려 훈장이 돼 승승장구할 수 있지만 공직생활이 얼마 남지 않은 국장급 이상은 이번 정권에서 승부를 봐야 하기 때문에 섣불리 나설 수 없다는 게 이유라고 합니다. 네. 요거 얘기해줄까? 문용식 전 아프리카TV 대표 4차 산업혁명위원장으로 유력하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문용식 전 아프리카TV 대표가 총리급으로 설치되는 4차 산업혁명위원장 초대위원장의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현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부위원장을 맡게 되고 대통령 비서실 과학기술보좌관이 간사를 맡는 등 중량감 있는 인사들로 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전문성은 물론 부처별 의견 조율을 하는 정무적 감각도 지녀야 한다고 합니다. 문용식 전 대표는 국내 미디어 플랫폼 시장의 새 장을 연 인물로 플랫폼 산업에 대한 통찰력과 ICT 기술 융합 등으로 이루어진 4차 산업혁명의 트렌드에도 정통해 문재인 정부의 4차 산업혁명 전략 밑그림을 사실상 주도한 인물인데 청와대도 이 같은 점을 높이사 초대위원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지금 환경부와 국방부가 사드의 환경평가에 문제에 있어서 좀 난색을 표하고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방부가 지난 10일 주한미군에 공유한 경북 성주 사드부지의 환경부지와 전자파 소음 측정을 실시하려다 날씨와 지역주민 반대로 무산됐는데 이 과정에서 국방부는 유해성 검증에 환경부가 앞장설 것을 종용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사드 반대 진영으로부터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비난받기 때문에 누구를 커버해줄 상황이 아니라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사드 유해성이 없다는 사실만 환경부를 통해 국민에게 전달되길 바라고 있다고 합니다. 환경부 담당자는 내 코가 석자인데 자기 형편만 내세우는 국방부 때문에 곤란하다고 하소연 중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대법원장의 후보들이 서로 양보하는 이색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대법원장 유력 후보로 박시환 전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사법
곳이 동기죠. 예, 현재 대법원장 유력 후보로는 박시환 전 대법관과 전수환 전 대법관이 거론 중인데 이들이 서로 대법원장 자리를 양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시환 전 대법관은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대법원장 제의를 받았는데 계속 고사를 하고 있고 또 많은 법조인들이 찾아가서 부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법개혁을 이룰 적임자라며 부탁을 하고 있는데 고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고사 이유는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사법개혁 등 할 일이 많고 또 예전 대법관 시절 내부 절차를 개혁하는 데 많은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옛날 그 대법관 시절 내부 개혁을 할 때 이 박시환 대법관이 굉장히 고생을 했대요. 그래서 힘든 일을 맡기 어렵다고 고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수환 전 대법관 역시 청와대 측으로부터 제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신은 적임자가 아니라면서 계속 고사를 하면서 박시환 전 대법관 측을 한마디로 전수환 대법관은 계속 박시환 대법관을 적극 추천하고 있고 전수환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은 계속 고사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 정치권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